글루텐의 과학 영상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1탄에서 글루텐의 정의와 재료와의 관계를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정 단계에 따라 바뀌는 글루텐의 형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모든 재료를 섞어 반죽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공정을 믹싱이라고 합니다. 믹싱 단계에서는 만들고자 하는 빵의 특성에 따라 믹싱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식빵처럼 부드럽고 볼륨감 있는 빵을 만들려면 고속으로 충분히 믹싱을 해서 튼튼한 글루텐을 만들어야 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구조가 공기를 잘 가둔 채로 구워져 폭신폭신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죠. 한편 바게트같이 딱딱하거나 바삭한 빵을 만들려면 천천히 믹싱을 하다가 믹싱을 일찍 마쳐야 합니다. 믹싱의 과정에서 글루텐은 생성되고 발전되는데요. 믹싱의 첫 번째 단계는 픽업 단계입니다. 반죽의 재료들이 섞이기만 해 거칠고 끈적끈적한 반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은 수분을 흡수하지만 아직 글루텐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계인 클린업에서는 반죽 표면에 있던 물방울들이 모두 흡수되어 표면이 미끈해지고 글루텐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아직 가소성, 신장성이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글루텐의 발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발전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수화를 거쳐 글루텐의 조직이 완성되는 이 단계에서는 탄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탄력이 절정에 다다르는 최종 단계부터는 신장성도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죽에는 윤기가 돌고 반죽을 손으로 펼쳐보면 지문이 비칠 정도의 얇은 막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더 믹싱을 하게 되면 탄성은 줄어들고 신장성만 커지다가 나중에는 글루텐이 완전히 파괴되는 데에 이릅니다. 믹싱을 마친 후에는 1차 발효를 해야 하는데요. 발효 전 반죽을 윗면이 매끈한 둥근 모양으로 잡아주고 발효실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죽 표면을 탱탱하게 당겨 표면의 글루텐을 긴장시켜서 이스트가 만들어낼 탄산가스를 그 속에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발효 중에는 알코올 발효와 더불어 이스트가 내뿜은 탄산가스가 녹아 생성된 산성 물질로 인해 반죽의 pH가 산성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글루텐이 연화되어 신장성이 좋은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1차 발효가 끝나고 잔뜩 부풀어오른 반죽은 가스를 빼줘야 하는데요. 가스를 빼준다고 치대는 게 아니라 접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는 발효가 되면서 늘어지게 된 글루텐의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만약 이때 치대게 되면 글루텐의 조직이 끊겨 결국 파괴됩니다. 이제 반죽을 원하는 크기로 분할해서 둥글릴 차례인데요. 이때 둥글리는 이유는 항장력을 키워서 나중에 빵의 볼륨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둥글린 직후에는 반죽의 탄력이 강해진 상태라 10분에서 15분간 중간 발효를 시켜 글루텐을 회복시켜서 신장성을 증가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반죽이 유연해졌을 때 원하는 빵의 모양으로 성형하면 되는데요. 성형할 때에도 표면을 팽팽하게 수축시켜 탄산가스를 가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 글루텐의 층이 늘어나면서 표피를 뒤덮게 되는데요. 그래서 빵의 가장 바깥쪽은 전분이 적고 글루텐이 응축되어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구워냈을 때에는 빵의 부드러운 부분이 크럼을 감싸고 있는 크러스트가 됩니다. 오븐 속에서 크러스트는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이것은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포도당 과당과 과열에 의해 서로 반응하게 되면서 멜라노이딘이라는 갈색 색소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갈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일라드 반응은 특유의 구움색과 구움향을 빵에 입히게 됩니다. 한편 오븐에 들어간 반죽 속에서 60도 이전까지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의 활동이 활발해져 글루텐을 연화시키게 돼서 반죽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다가 반죽의 온도가 74도까지 올라가면 글루텐이 굳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반죽이 익을 때까지 지속되고 빵의 골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제빵 과정의 순서대로 글루텐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제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글루텐을 통해 빵을 만드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공정 하나하나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